Busan is the second most popular city after Seoul and South Korea. The luxurious tall buildings with ocean view definitely catch the eyes of not only travelers, but also Koreans. In Yeongdo, located on the south edge of central Busan, there is a village remembered for its sound. Korea Now visited the place today. Yeongdo가 어떤 곳이냐면 조선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창고가 있으면 다 보세구역이라서 철저하게 일반인들이 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전형적으로 깡깡이 일이 굉장히 고된 일인데 한 300분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막 망치질을 하니까 이 동네 오면 깡깡깡깡 소리가 난다 그래서 깡깡이 마을이라고 이름이 붙여요. 그것도 깡깡이 Village, the name that carries the development of shipbuilding industry in Busan. It was originally called 태평동. This village that may have disappeared due to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economic recession has been recently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tourist spot through the arts-based urban regeneration project. Lee Sung-wook, our tour guide for today, is the director of the project. 예전엔 이렇게 이제 모래톱 모양으로 자연적으로 되어 있던 곳에 이제 이렇게 매립매축을 일제강점기 때 되어서 여기서 조선소와 공업사들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지금 조선 강국인데 어떻게 보면 근대적 그러니까 동력선을 만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부산항을 배후로 해서 이 지역이 근대 수리조선의 일번지다. 일반적으로 부산 바다라고 하면 대부분 광안리와 해운대 이미지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항구도시 부산의 어떻게 보면 원형이다. 부산의 역사에서 이 장면을 빼면 사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급한 마음에 빨리 동네를 발전시키려고 다 허물어내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걸 이제 어떻게 보존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로 접근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Taepyeongdong is treasuring the old days. The revival of Ganggangi Village is not just an achievement of one person. The area of the village is about 162,000 square meters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is about 1,000. Ganggangi Arts Village projects also run the village community center and the village workshops where the villagers can gather to communicate, dance, or write poems.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y director Lee Sung-wook moved the hearts of villagers after many twists and turns. 이 아마 대평동 내에서도 여기가 제일 지저분한 동네 곳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걸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공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이게 우리가 하니까 어느 분이 와서 페인트도 칠하시고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집만 추적어서 이러면서 갑자기 벽에 매달리셔가지고 페인트 칠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신 분들이 떠나지 않고 이곳을 또 갖고 가면서 또 다른 그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나 애정을 가지게 되는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하나 하니까 어떤 주민들에게 어떤 작지만은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네. 작가로 만들어버리는 깡깡이 마을의 힘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 부산이 항구 도시로 성장했던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화나 산업화에 미친 영향들도 굉장히 큰데 이 동네가 싹 다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예전 방식으로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재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역사들이나 삶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여기 오래 사셨던 분들도 결국은 그렇게 재개발되면 다 떠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그 역사들을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어떻게 보면 상찰적 역할을 하는 게 이 저희 깡깡이 마을의 예술 작업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is mural is called the mother of everyone. It's not a trendy nor colorful mural that exists in the renovated villages. But rather, it is a strong image that represents the Ganggangi village itself. And now we've encountered the identity of Ganggangi village, Lee Bok-sun, who's been working for Ganggangi over 30 years. 네, 저의 이름은 이복순이고 제가 그 영도 깡깡이 마을에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한 30년 넘었는데 처음에 접한 데가 이 대평동이에요. 깡깡이라는 게 망치갖고 두드려야 할 깡깡인데 새가 죽은 데는 소리가 또 틀려요. 우리가 이렇게 딱딱 두드려. 새가 살아있는 데는 통통통통 일어나가요. 그러고 퍽퍽하지. 이제 배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 이끼가 많아요.
이렇게 부설물도 많이 붙어 있고 옛날엔 나무로 깔아가지고 술 매달아가 이래 이랬어. 무서운 말 어떻게 그랬지? 낙하 억수로 많이 했어. 모르고 이 일을 그 덤비가 하면은 힘으로 해야 되겠다면 그거는 절대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이 깡깡이 하는 사람들은 다 덮었어야 돼. 네. 솔직히 여름이나 겨울에는 다 덮었어야 돼. 페인트 가루가 들어가면 가렵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얼굴 몰골이 아니거든. 여름에 진짜 힘들어요. 더워서 아니요 그냥 서강에서도 더운데 우리는 다 껴입고 다 덮었어야 되니까 햇볕을 등에 쥐고 일을 해야 되고 이렇잖아. 손이 많이 거칠죠. 그래 영혼 자신이 못이 베기가지고 지금 굳은살. 그래서 뭐 그냥 뭐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손이 이쁜 말 끼고 뭐 이제 뭐 제대로 뭐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건강하게. 지금 그러면 인생의 반 정도를 깡깡이랑 함께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깡깡이가 어머님께는 어떤 의미예요? 삶의 터전이죠. 삶의 터전. 내 인생의 삶이지. 뭐 이거 해가지고 옛날에는 자식들 다 공부시키고 집도 사고 다 했어요. 지금 우리 나이 때 이제 다 벗어나면 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녀분들이 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이 깡깡이 엄마들이 떠난 주세요.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뭐 하루도 안 쉬고 다 다녔지. 그래도 또 그 일이 재밌었어. 아침 되면 나가고 암만 힘들어도 저녁에 뭐 소주 한잔하고 또 그 다음날 나가고 막 그랬으니까. 경기 좋을 때 사람 많고 이 동네가 북적북적할 때 그런 때가 제일 그립지.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이 깡깡이 마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동네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깡깡이란 직업을 정말 위대한 여성들이라 생각합니다. 위대한 엄마들. As we looked into the lives, the joys and the sorrows of Gangkangi Village and its villagers, we realized the word Gangkangi symbolizes diligence, sacrifice, and memories to recall. It also represents the village itself. Every walls, companies, houses, and even the alleys had its own colors and stories in them. Maybe the most beautiful things come from the old traces of time that stay untouched as they are. 때려보세요. 생각보다 소리가 되게 크게 나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이것도 녹슨 건데 이렇게 치면 녹가루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니까 이 동네 오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앉아보세요. 여기도 뭐 보통. 와. 멀리 있는 소리들이 네. 또 가깝게 들리는 배소리가 많이 네. 나요.